링크 먹고 사랑하라 줄기를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감정 공유, 판타지, 로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감정 공유는 저희 드라마 제목이 링크인 만큼 굉장히 저희 드라마에서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타지는 참 이게 이것도 링크와 관련이 된 이야기인데 판타지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 판타지적인 요소를 현실감 있게 잘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어떻게 그려질지 참 궁금한 부분이고 로코는 오랜만에 제가 시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저희 링크만의 어떤 개그코드도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또 로맨스도 아주 특별한 로맨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링크를 세 단어로 설명하자면 휴머니즘, 그리고 가족, 그리고 미스테리로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에 냄새가 가득한 저의 작품이고 그리고 보시다 보면 아마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저는 대본을 볼 때 다가왔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의 뭐 티저나 뭐 정말 잠깐씩만 저희 포스터만 봐도 약간의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개운이라는 인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자기는 되게 사람한테 나는 정 안 줘 이런 걸 베이스로 두는데도 뭔가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맞아.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개운이가 가끔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움직이게 되고 뭔가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맞닥뜨리는 인물이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현이를 좋아하는 점은 솔직함이 참 예뻐요. 얼마 전에도 진구 씨와 이제 이렇게 막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정말 다현이가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예쁨을 받는구나. 모든 감정에 있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표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영 씨의 첫인상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잘 웃으시고 항상 맑고 명랑하고 밝고 좋은 에너지로 항상 주변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첫인상이죠. 진구 씨의 첫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귀엽고요. 어릴 땐 더 귀여웠고요. 근데 지금도 워낙 그 첫인상과 똑같이 편안하기도 하고 서로 그리고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장면은 참 재밌고 슬프고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 같이 감정이 공유되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막 이런 장면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저희가 이 음식 요리를 가지고 서로 이제 점점 조금 더 다가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친해지는 과정들을 찍는 그런 장면들이 참 약간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그 장소도 그렇고 우리의 그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 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진구 씨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가까워지는 어떠한 요리와 이러한 장면들을 찍을 때 아마 이제 방송에 나가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애드립과 즉흥적으로 함께 만들어간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떠한 이런 몽타주 신들을 잘 보시면 저희의 애드립과 어떠한 그런 즐거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주기계를 보실 때 저희 작품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이 사실 굉장히 다채로워요. 굉장히 다채롭고 이 인물들이 과연 어떤 연으로 이렇게 묶여서 또 다시 현재를 함께 살아가게 될지 또 이 지화동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링크
저희와 함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를 보면서 눈여겨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정말 여러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 선배님들의 연기력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런 흐름들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저 다현이도 그렇고 개은이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의 감정에 훨씬 더욱 쉽게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 진짜 너무 많아.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아바타도 있고 뭐 그런 진짜 디즈니 작품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작품들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링크 맞죠? 사실 맞아요. 링크가 참 보고 싶어요. 저는 저희 드라마도 드라마인데 지금 밀려 있어요. 제가 봐야 할 것이. 그렇죠. 저도 아직 밀려 있어요. 맞아요. 촬영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마블의 덕후로서 완다비전도 봐야 되고 로키도 봐야 되고 지금 줄줄이 마블이 기다리고 있어서 촬영이 끝나는 대로 하나씩 클리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출연한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주기계는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핸드폰이랑 연결되죠. 핸드폰이 컴퓨터랑 동기화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안 돼.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맛있게 둘 이상의 의미심장한 감정이나 이 사건이 타인의 것이랑 접촉돼서 혹시 이 여자일까? 됐고 당신 한 번만 더 이상한 거 보내고 한 번만 더 알짱거려봐. 확 빨간 줄 구워주는 수가 있어 내가. 어?